저 아까 참 옛날에 신기했던 게 김연아하고 아니 교생실 수업 가가지고 쇼하고 교생실 수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게 학생이 할 일이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날 보고 사과하라 사과하라고 뭘 사과를 해. 물론 뭐 남의 학교 학생 이 엉터리로 교생실 수업하는 거를 지적한 거 내가 오지랖을 괜히 발휘했는지도 모르는데 후회야. 남의 학교 학생 문제가 아니라 김연아는 그냥 하나의 사례고 이 체육특기자라고 하는 아이들이 학생들이 대학에서 가장 기본적인 학생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체육특기를 뭐 보여주는 원숭이처럼 몇 년을 보내다가 그냥 대학 생활을 끝나게 되는 고계단의 애들이 어린 시절부터 이 재주만 열심히 이 향상시키는 그 상황이 너무나 비극적이고 비교육적인 행위인데 또 그런 학생이 본인이 교사가 되겠다고 하는 교생 실습을 나가서 쇼를 하고 있는 거는 그거는 좀그 김연아라는 학생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교육에 특히 체육교육이라고 하던 뭐 그건 다른 예체능 교육이든 인문사회 교육이든 다 마찬가지. 교육의 가장 큰 문제라는 측면 그 부분을 언급을 했는데 날 보고 사과하라 사과하라고 그럴 때뭘 사과하지? 그것도 김연아가 날 보고 사과하라고 그랬대. 아니 올림픽 가서 금메달 따면 국가에 공을 세웠다고 뭐 연금도 주고 포상을 다 했고 그 정도로 자기 받을 걸 받았으면 됐지. 아니 학교에서 공부를 안 해놓고 졸업도 하고 교생 실습을 하는 거 그건 아니지 않나. 이럴 때 이제 무슨 이야기겠냐. 그 사람의 공과 그 사람이 실제로 해야 되는 일이 부합하는가. 내가 이런 공이 있기 때문에 군대를 안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 우리 참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 군대를 가야 되는 국민의 의무와 지가 공을 세운 거 그에 대해서 국가가 보상을 해주는 거 그걸 각계 취급을 할 때, 그럼 군대 가는 사람은 다 국가에 아무런 기여도 못한, 뭐, 떨거지들이라서 군대 가는 일로 만들어버리잖아. 그렇죠. 그걸 국가가 나서서 하고, 또 심지어는 국가에 공이 있거나 올림픽 가서 금메달 따면, 아니, 대학에서 받아야 되는 교육도 안 받으면서 대학 졸업했다는 졸업장을 주게 되면, 그럼 대학이 왜 존재를 해? 그래, 너 잘하니까 너 졸업장 받아. 너돈 많이 내니까 너 졸업장 받아. 그건 교육이 아니라, 그거는 그냥 코스프레 하는 짓인데, 그게 대한민국 그래도 명문 사학에서 일어나고, 또 그거를 전 국민들이 마치 칭송하는 분위기가 되면, 이거 진짜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라는 부분인데 그 상황에서 사과하라고 그러니까, 이게 뭘 내가 사과해야지. 내가 조금 더 부드러운 이야기를 하고, 웃는 낯으로. 그게요. 그게 아니고 교생 실습할 때이 실습한 거를 보여주는 수업 시연은요. 교생 실습 끝날 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생 실습 나간 첫날인가에 수업 시연을 하는 이런 황당한 교생 실습이 어디 있어요. 그 다음에 어이 교생 실습 나올 수도 있어. 그렇지만 4년간 학교를 성실히 다닌 그 결과로서 연아가 교생 실습을 나오지 않았습니까? 라는 그 MC의 멘트에 김연아 학생이 그 대학에서 4년간 성실히 수업을 들었다는 이야기 혹시 들으셨어요? 성실이라는 말 뜻이 무슨 뜻인지 혹시 아세요? 그 대학에서 김연아가 출동을 할 때는 나오면 항상 9시 뉴스에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연아 선수가 총장을 예방을 했다라는 형태로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얼마나 자주 학교를 나왔는지 그런데 별 관심이 없는 저도 알았는데 어떻게 4년 동안 성실히 수업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사실은 일반 이 대학에서 체육특기자로 활동하는 선수들이 진짜 대학생이 아니라 대학의 간판과 타이틀을 따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건 대학이 스스로 교육기관으로서의 본인들의 이 권위나 존재 이유를 부정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그 훌륭한 선수들은 희생자가 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언급하기 위해서 그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 측면에서 본다면 조민기 씨의 유서는
나는 본인이 엄격한 교수의 역할을 하다가 그걸 풀어주려고 뭐 스킨십을 좀 하다 보니까 그게 오해를 받게 됐다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 아, 그렇지. 이 사람은 교수의 역할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조금 유명한 배우가 됐고 탤런트가 됐는데 그 이름을 학교가 이용하려고 교수로 시킨 게 바로 문제였다라는 거를 이 사람이 유서로서 너무나 잘 보여주는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실제로 문제의 초점은 교수는 말 그대로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인스트럭터라는 교수도 가르치는 사람이고 프로페서라는 사람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때 프로페서는 사실은 티칭의 목적이 아니라 그 영역에 있어서 본인이 프로페셔널한 어떤 활동을 하고 연구를 한다는 뜻에서 프로페서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나라에서 대학 교수는 그냥 멋진 타이틀이 되고 무슨 연구를 하느냐 하나만 하는 연구가 되는 연구를 하는 그 상황이 되다 보니까 유명하면 다 교수 시켜. 또 고위공직자 한번 지내면 교수 시켜. 연세대학교가 반기문 씨를 무슨 특임 교수 이래가지고 모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유엔 총장 하면 그냥 교수 시키면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 돈도 엄청 많이 줘. 그거는 사실 진짜 학생들을 가르치는 또는 연구를 하는 교수가 아니라 네가 외부에 멋진 타이틀을 가진 사람이었으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 회사에 와가지고 외부에 영향을 좀더 방패막이로 써먹거나 돈을 좀 끌어와라 라는 그런 뜻으로 교수를 시키는 거야.